포항시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여야 양자 맞대결로 치러진 경주시장 선거에서도 예상대로 국민의힘 준하경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전통 관료 출신의 노련한 행정 경험을 살려 관광, 자동차, 원전 산업을 경주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장 선거전은 예상대로 준하경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사실상 결승전인 만큼 처음부터 당선보다는 전국 최다 득표율이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 사람을 압도적인 지지로 경주시장에 당선시켜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 동안 고통받는 서민 경제를 실감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다가 최근 들어서 또 물가가 치솟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우선 시장이 되면은 어려운 서민 경제를 살리는 일에 주력을 해야겠다는. 이에 따라 20, 30년 후에 경주가 무엇을 먹고 살지 가장 먼저 관광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반열에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미래형 자동차 산업,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서 우리 경주를 전기 자동차 등 미래형 첨단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일, 그리고 원전의 중심지로서 새로운 원전 산업의 어떤 토대를 닦는 일, 이런 일에 주력을 해서 정말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냐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준하경 시장의 중단 없는 경주 발전 공약이 얼마나 이행됐는지 유권자들의 청구서는 4년 뒤 배달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